시각화입니다.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인터넷 전문은행은 금상거래 없애자. 핀테크 육성, 인터넷 전문은행 금상거래 폐지. 다음 페이지는 같은 내용입니다. 인터넷은행 최소 자본금 1,000억, 지방은행 4배, 인터넷 핀테크 골든타임 금융기술 대목부터 빼야. 인터넷 전문은행을 바라보는 시각은 금상분리, 금융실명제와 같은 주제들과 자금 규모, 개인정보와 보안 관련 이슈, 이런 것들이 다 함께 혼재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은행은 이제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이제 과연 무엇이고 이제 기존은행과 어떻게 다른지 간단하게 비교해보고 저희 은행의 스마트폰 시험 반응과 인터넷 전문은행에 대한 대응 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시는 대로 인터넷 전문은행은 오프라인 영업점이 없이 인터넷과 모바일 등 온라인을 주채널로 활용하는 온라인 은행입니다. 일반 은행과 비교해보면 핵심 영업망, 영업시간, 채널, 취급 상품, 서비스 뭐 이런 등에서 차별화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특히 인터넷 전문은행은 비대면 채널을 통해 업무가 진행되는 만큼 그 시공간적인 제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비대면 특성상 업무 원가율이 일반 은행에 비해 낮아서 금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이제 인터넷 전문은행은 일본과 미국에서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일본은 1997년 은행법을 개정해서 산업자본의 은행업 진출을 허용했습니다. 이후 산업자본이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통해 은행업에 진출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은 90년대 중반에 금융 전업주의가 완화되면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점차 인터넷을 통한 금융거래에 대한 고객의 인지도가 높아지고 신뢰도 역시 높아져서 인터넷 전문은행들의 사업모델 차별화 노력 등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수익성 측면에서 인터넷 전문은행이 일반 은행을 앞서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제 이러한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주요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주요 이슈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금상분리, 금융실명제, 설립자본금, 보안과 개인정보 이슈입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슈는 산업자본의 은행지분 한도를 제한하는 금상분리 이슈입니다. 금상분리는 은행법에 따라서 산업자본의 은행지분의 보유한도를 4% 제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정부가 핀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금상분리 적용을 완화한다면 앞으로 금융을 둘러싼 경제 환경이 상당히 달라질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금융거래 시 실질적인 대면 합의를 요구하는 금융실명제 이슈입니다. 금융실명법 내에서는 보시는 바와 같이 대면 합의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실질적인 대면 합의를 요구하는 것이 금융당국의 입장입니다. 아마도 이러한 규제가 유지된 한 영업점이 없는 인터넷 전문회에서는 아무래도 영업의 제약이 따를 수밖에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세 번째 이슈는 중소규모 회사의 진입을 제한할 수 있는 설립 자본금 이슈입니다. 은행으로 인가를 받으려면 자본금이 적어도 2,000억은 넘어야 합니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최대 취약점인 보안사고 등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적정 수준의 자본금 규모가 요구되어야 한다는 모습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1,000억 원이라고 충분하게 발표가 됐었는데 아마도 이 자본금이 그대로 유지되면 거대 포탈이나 게임사 정도가 진출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중소기업이나 핀테크 기업들은 인터넷 전문의 설립이 용이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번째는 보안과 개인정보 부분입니다. 인터넷 전문의는 인터넷을 통해 영업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유출 및 보안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에 그 타격이 엄청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카드사와 IT 기업들의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에 고객들이 불안감이 매우 커져 있는 상황입니다. 핀테크 활성화를 위해 사전 보안성 심의가 지난 6월 폐지되었지만
금융회사에서 적용되는 예부품들에 대한 보안과 관련해서는 계속 준용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따라서 이제 거래 시에는 이체 거래지 같은 경우는 과거에 거래했던 것과 다른 것 감지하고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이상금융 거래 현재 시스템, FDS 구축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시사책 한번 보시면은 금산분리, 금융실명제, 설립자본금, 보안 및 개인정보 이런 쪽에 이제 뭐 저희가 금융당국이 어떤 대응을 하고 주문을 할지 모르겠지만 유연하게 각 형태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갖춘 게 중요한 발전의 중요한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저희 IBK 스마트 금융의 추진 방향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다음 장에서 본격적으로 저희 은행의 상품과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기업은행은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고객 니즈를 만족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배부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혁신을 통한 상품 및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기는 노력입니다. 또한 IT 신기술을 활용해서 비대면 채널의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가 수준의 통화 플랫폼 마녀크를 구축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작업들을 통해서 스마트폰의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비대면 채널의 영업 기반 확대를 이행하면서 새로운 고객 가치를 창조하는 은행으로 포지션을 함께 다음은 이제 IPK 스마트 금융의 경쟁력 강화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은행은 그 타임 대비 영업 전수와 개인 고객 수가 부족합니다. 스마트폰 전용 키로 상품도 다소 좀 부족한 상황이었어요. 저희가 또 플랫폼과 상품 서비스, 그리고 마케팅, 삼박자를 갖춘 균형 있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플랫폼과 상품 및 서비스, 그리고 이 통화 마케팅 과정을 전체로 하나로 묶는 작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이런 작업에 1차적으로 저희가 그 금융센터라는 이제 일종의 간이 통화 플랫폼을 만들었습니다. 인터넷 뱅킹, 스마트 뱅킹을 별도 앱으로 운영을 하고 통화 플랫폼을 원 금융센터라는 형식으로 하나 만들어서 거기서 상품을 가입하고 이제 약식으로 스마트 뱅킹을 접속할 수 있는 이런 형태를 거쳐서 간이 플랫폼을 완성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제 저 스마트폰의 경쟁 강화 사례 위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고객 편의성을 강화한 사례입니다. 학교나 군부대, 병원, 상가 등의 은행 방문이 어려운 고객들에게 인터넷과 첨단 IT 장비를 활용한 휴대용 은행 간판입니다. 포털 IP를 이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직원들이 현장에서 고객을 응대할 때 상품 상담이나 계좌 신고 등 주요 업무를 초래하여 고객과 직원의 편리성을 높인 IPK 태블릿 벤치도 현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찾아가는 금융 서비스에 스마트 금융을 접목해서 고객 편리성을 강화한 사례를 볼 수 있겠습니다. 고객 만족도 개선 부분인데요. 청각 장애인을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화상 상담 센터를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영업점에 방문한 것과 동일한 금융 상담과 상품 가입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등 외국인을 위한 다국어 지원 서비스를 지속 확대 중에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확대하고 선명한 색상 등 시니어와 저시력 사용자를 위한 UIUX를 통해서 금융 접근성이 낮은 장애인 및 외국인 시니어 고객의 만족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다음은 저희 그 간편정문, 간편설계, 간편결제 부분입니다. 최근 핀테크 열풍에 따라 IT 기업에서 간편송금 및 간편결제를 제공하는 서비스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간편송금이 가능한 스마트폰 전자지급 서비스 IPK 완건을 출시했습니다. 명칭은 다시 직관성을 추구하는 차원에서 IPK 완페이로 변경했습니다. 결제 기능도 추가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겠습니다. 저희 완페이는 상대방의 계좌번호 대신에 휴대폰 번호로 다수
수혜 대상인데 소액 송금이 가능하고 온라인 가맹점에서 구매와 결제는 물론 전국 IK 기업은행 ATM과 제휴기기에서 카드와 통장 없이도 현금 충전이 가능한 선물 충전식 서비스입니다. 충전은 회원 가입 후에 발급되는 가상 계좌로 직접 입금하거나 기업은행 통장의 충전 계좌를 등록하면 배열에서 바로 충전도 가능합니다. 농수산물 직거래 주문과 결제를 비롯해서 모바일 쿠폰 선물 및 뱅카를 통한 더치페이 요청하게 되는 서비스도 추가했습니다. 다음은 그 스마트폰의 브랜드화입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그 여러 앱들을 하나의 앱으로 통합하는 작업을 하면서 그 브랜드 통일화 작업도 했습니다. 저희 국민 모두의 일자리 창출 등 기업 브랜드의 활동도가 저희 IT가 증가 추세이긴 합니다만 스마트금융과의 차별화된 이미지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경제금융의 경우를 보면 국민은행은 기업 브랜드를 자연스럽게 확장한 KB스타, 신한은행은 미니처를 상징화한 S뱅크, 하나은행 역시 녹색을 활용해서 인터넷 서비스 브랜드 하나N을 스마트뱅킹까지 확장해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그 IT 브랜드의 대상은 저희 IT 스마트 금융 서비스입니다. 작년부터 작업을 해왔는데요. 스마트 뱅킹을 시작을 해서 스마트 앱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기업 브랜드명과 패밀리 브랜드 원, 그리고 서비스 명칭을 조합하는 세부 디자인 가이드라인을 제작하고 원 뱅킹, 원 알림, 원 페이, 원 모임 등 개별 스마트 앱 서비스 등에 적용하였습니다. 아울러 각종 스마트 앱의 고객 사용 경험을 높이는 최소한의 표준으로서 디자인 스타일, OS를 여러 해상도 처리, 고객 사용성 패턴에 대한 정의로 일관된 IT만의 스마트 앱, 공통 사용 요소들이 표준화한 모바일 표준 UI UX 가이드를 제정하여 시행 중입니다. 저희 금융물자 전체에도 이 가이드가 적용 중입니다. 절제되고 명쾌한 그래픽과 부드러운 질감, 편안한 색감을 통해서 스마트폰 서비스에 유익하고 친근한 인상을 전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IPK 1 브랜드에 현실적인 도움을 주는 간편하고 쉬운 서비스, IPK 1 브랜드를 손쉽게 사용할 수 있는 안전하고 믿을만한 서비스, IPK 1 브랜드를 모두가 즐겁게 사용할 수 있는 친근하고 희망적인 서비스로 일관된 UI UX 품질 관리는 IPK 1 브랜드에 이미지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단행 스마트 금융만의 동일한 고객 경험을 제시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해 현재 원뱅킹 개인, 원간편뱅킹, 원뱅킹 글로벌, 원금융센터, 원페이 등 주요 스마트 앱에 시범 적용 중입니다. 향후 모든 스마트 앱에 확대 적용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인터넷 전문은행 수준의 금융 서비스를 지향하는 통합 플랫폼 원뱅크 주 내용입니다. 저희가 기본 금융 앱은 10개입니다. 이것을 4개만 따로 빼내서 하나의 앱으로 통합 중에 있는데요. 현재 저희 통합 플랫폼은 원스톱 처리, 신속성과 확장성, 핵심 역량 축적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스마트 금융 솔루션의 필요에 따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통합 플랫폼 IPK 원뱅크는 간단한 자금 이체부터 상담 및 상품 가입까지 모든 금융 거래를 하나의 모바일 앱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인터넷 전문의 수준의 금융 서비스입니다. 창구에서 취급하는 대부분의 상품을 비대면 채널에서도 가입 가능하며 종이 통장 없이 모든 ATM 거래가 가능하게 됩니다. 또한 생애 주기 및 목적별로 상품과 서비스를 추천하는 평생 설계 체제를 구현하고 고객의 모든 접촉기록, 상담 내용, 신용정보 등을 비저업을 통해 수직 분석해서 고객별로 개인화된 맞춤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통합 플랫폼의 설계 방안입니다. IPK 기업은행은 금융서비스와 외부의 혁신적인 서비스를 빠르게 연계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으로 발전시킬 계획입니다. 첫째,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통합 관리를 진행하여 통합성을 강화하게 됩니다.
둘째, 앞서 설명드렸던 UI, UX 가이드 표준화를 적용하고 스마트 금융의 개발 3.5에 대한 가이드를 수립해서 표준화를 진행합니다. 셋째, 상품과 서비스에 탑재시키게끔 구조를 설계해서 핀테크 기업의 혁신 서비스도 제한 없이 탑재할 수 있도록 확장성을 제공하게 됩니다. 넷째, 신규 상품 개발 시 영업점 동시 출시 및 기존 상품의 빠른 탑재로 신속함을 유지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품질관리 솔루션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발 상출물과 교육을 통해 모바일 신기술을 IT 기업명의 핵심 역량으로 발전시킬 예정입니다. 과거에는 신상품과 핀테크 기업 등 제휴 서비스 연계에 시간이 걸렸고 유지 보수 등 관리 어려움이 존재했었습니다. 따라서 IT 기업은행의 신상품 탑재와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금융상품을 신속하게 연계하기 위해 유연하고 확장이 가능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경쟁력 있는 금융상품과 핀테크 기업의 혁신적인 제휴 서비스를 탑재해서 향후 법적, 제도적 규제가 완화되면 시장 요구에 언제든지 대응할 수 있도록 통합 플랫폼 완벽으로 기반을 확충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터넷 주문은 어떤 업무로 어떤 서비스를 취급할 수 있느냐가 궁극적인 경쟁력을 결정하는 열쇠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인터넷 전문의는 비대면으로 영업을 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 취약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가 관건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저희는 핀테크 기업과의 신기술을 접목한 제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이동 통합 플랫폼 위에 기본적인 금융 서비스들이 탑재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양한 금융상품뿐 아니라 외부 제휴나 핀테크 기업과의 연계를 쉽게 할 수 있도록 구성해서 상호 민원할 수 있는 우수 사례를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앞서 설명드린 IK 스마트 금융 서비스 내용 좀 고도화해서 내부 경쟁력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세분화되고 다양화된 고객 니즈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쉽고 편리한 스마트 금융 서비스를 진행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비대면 금융 서비스와 관련한 기술 연구가 배제하고 조회, 이체부터 상담까지 모든 금융거래를 하나의 앱으로 처리하는 IT 완벽으로 체결을 기할 계획입니다. 이렇게 제 이제 발표를 말씀드리고요. 이제 자료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설명드린 내용들에 대해서 궁금한 게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저희 은행의 전략 부분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부분에서 상세히 답변을 드리겠습니다.